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애노테이션 툴바의 월드 피처 아이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드 피처 아이콘은 3차원 상의 사용자 기호를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 월드 피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용접 기호를 생성할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필드 웰드 심볼은 현장 용접 기호를 나타냅니다. 웰드 올 어라운드 심볼은 전둘레 용접 기호를 나타냅니다. 웰드 텍스트 사이드는 용접 각장과 용접 지시사항의 위치를 아래 위로 바꿀 때 선택합니다. 인덴트 라인 사이드는 용접 각장과 용접 지시사항을 대입 시 지시선과의 간격을 띄울 필요가 있을 때 선택합니다. 웰드 테일은 용접 고리 기호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 선택합니다. 다음 조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용접 기본 기호를 나타냅니다. 적절한 기호를 선택하면 됩니다. Y형 용접 기호를 선택합니다. 다음 조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용접 보조 기호를 나타냅니다. 용접 표면의 형상이 나타냅니다. 적절한 기호를 선택하면 됩니다. 레퍼런스에는 용접 시 추가 지시사항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 파일은 추가 지시사항을 미리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OK를 클릭합니다. 생성된 용접 기호의 화살표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다음을 클릭합니다. 심벌 수입을 선택합니다. 필드 서클 심벌을 선택합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용접 기호들을 생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웰드 피처 아이콘 기능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